한번 시상을 해볼까요? 먼저 청소년 연기상 남자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남자 후보 보여주세요. 2020 KBS 연기 대상 청소년 연기상 남자 후보. 이 나였다 주문을 또 걸었네가 그냥 와 이 자자 달라고. 싫어 못생겨갖고 작은 누나한테 해달릴 거야. 신데렐라 언니, 성균관 스캔들, 김다률. 저리 가! 별로 가라 그랬지? 그지새끼 주제에 네가 뭘 알아? 모른다고 아는 척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고기 먹고! 제빵왕 김탁구, 신동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막 이만큼 몰려옵니다. 명가, 여진구. 제빵왕 김탁구, 오재무. 네. 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K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사 남자 수상자는요, 제빵왕 김탁구의 오재무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재무 군은 장편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어린 김탁구 역을 맡아 열연했는데요. 생애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수한 사투리는 물론 빼어난 연기력을 선보여 드라마를 더욱 빛나게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올해 동안 제가 탁구로 정말 많이 사랑받아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저 많이 도와주신 스태프 선생님 그리고 작가 선생님, 감독님 그리고 또 연기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미선 선생님 어머니 저 상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